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건입니다. 제가 요 근래 홍수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려서 어떤 분이 저보고 홍수 전문 유튜버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만큼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겨우 1시간 15분 거리이자 한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빈번한 대련에서 현재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각종 행사와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하셨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은 요즘 들어 다시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대련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학업은 베이징, 일은 상하이, 노후는 대련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예요. 저도 생활해봤지만 중국의 타 도시보다 깨끗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대련만큼은 비교적 적게 확산돼 청정 도시란 명성을 잃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대련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많은 중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현재 카이양 해산물 회사 직원을 시작으로 주변의 5개의 섬과 9개의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대련 환자와 접촉한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카이양 해산물 회사는 많은 양의 해산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광고도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세계 해산물을 다 맛볼 수 있다 라고 선전하고 있어요.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우린 안전한데 외국에서 온 물건들이 문제야 라면서 해산물 등 각종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자 라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죠. 현재 푸젠성의 푸저우시의 경우엔 대련시에서 온 43세의 무증상 감염자가 무려 천여 명과 접촉을 하여 전시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대련도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26일부터 6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핵상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대련의 대표 행사인 제21회 세계 맥주 축제도 취소했으며 1322개의 유치원도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고자 혼인 등록도 일시 중단한다고 하니 대련 시민은 결혼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련시는 영화관, 목욕탕, 주점, 이발소 등 거의 모든 곳의 영업도 잠시 중단된다고 밝혔죠. 전문가들은 대련의 문제를 보고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산시장이라는 건데요. 코로나 초기에 우한 화난시장을 시작으로 많이 퍼져나갔고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지난 6월 달엔 베이징 신파지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퍼졌으며 이번엔 대련의 해산물 회사를 시작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한 전문가는 수산시장이 습하고 저온의 환경이라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적합하기에 전파가 쉽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들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배댓은 이건데요. 무엇보다 냉동류 수입을 일시 중지하자. 여기에 대한 답글로는 그럼 시장은 감당이 안 될 거야. 소고기로 예를 들어볼게. 소고기의 30%가 수입이야. 그리고 돼지고기 생산량이 10% 하락하면 가격은 3배가 오르겠지. 그럼 소고기 가격은 하늘을 찌를 거야. 아무래도 엄격하게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 또 다른 댓글로는 박쥐에게 누명을 씌웠어. 아시죠, 박쥐 사건? 거기에 대한 답글로는 박쥐 자체는 바이러스가 다량 존재하는 숙주야. 식용 금지가 맞지. 사실 많은 중국 사람들도 박쥐 먹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시민들은 계속되는 확산세에 냉동류 수입을 중지하자 파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라는 파가 나뉘어 온라인상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현재 대련보다 심각한 곳은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의 주도인 우르무치인데요. 어제 29일 하루에만 96명의 신규 환자가 생겼으며 이제까지 확진자만 416명을 기록하고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 크기의 약 100배, 인구수는 15억 명에 다다르고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죠. 확산이 심각해지면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짐작이 안 가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